너 아직도 여기 있으면 어떡해? 아니, 담당 직원이 없다고 지금 여기 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기로 했는데? 어, 진짜 진짜? 나 거기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1박 2일? 나야 좋지. 저기요. 저기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 저렇게 많은데 뭐 어떻게 안 돼요?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제 담당 아닌데요? 불판? 내가 가져갈게. 어, 진짜 재밌겠다. 아니, 저기요. 담당이든 아니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죠. 이렇게 사적인 전화를 하고 있을 게 아니라 항의 민원 받고 싶어요? 민원요? 민원도 제 담당 아닌데. 내가 예약할게. 어, 당연하지. 이봐요. 아, 지금 담당자분 감사 때문에 잠깐 자리 비운 상태거든요. 좀만. 아, 감사요? 아, 지금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나 본데. 당신 그리고 감사원 높으신 분들 월급 다 여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세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담당자 부르든가 당신이 직접 월급값을 하든가. 알겠어요? 말씀하는 거 잘하시네. 아, 무슨 말 했네. 응? 한 들어오지 않을 때마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 놀면서 뭐 하는 거야? 저런 문화 때문에 방금 모습 보기가 힘든 거예요. 짜잔! 누가 쓰레기통에 버렸길래 다 찾아서 붙였어. 아고 막봉아, 그걸 가져가서 뭐 하게? 사인 받아야지! 아빠하고 공연 끝나면 미라클 애들랑 사진 찍게 해준댔거든. 아빠랑 아는 사이래. 그때 다 받을 거야. 신났구만. 아니 그나저나 열쇠방에 올 때가 됐는데. 아빠 어디야? 퇴근 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빨리 와. 어, 거의 다 왔어. 5분이면 돼. 막봉이 못 빠지겠어. 어,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야. 길 잃어버렸어? 언제부터 없었어? 괜찮아, 괜찮아. 아저씨랑 같이 엄마 기다리자. 자, 아저씨가 사탕 줄게. 이 녀석 아주 많이 놀랬구나. 민수야! 엄마가 뭐라 그랬어? 수상한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 그랬지. 말 안 했어. 수상한 아저씨가 사탕 줬는데도 안 먹었어. 잘했어 내 새끼. 집에 가자. 사탕 사주세요. 민수 사탕 먹고 싶어요. 알았어. 고마워서 어쩌. 아유, 이런 걸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오단지라고 그러셨죠? 아빠,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고 이러다 늦어. 아, 진짜 금방 갈게. 어, 5분이면 돼. 아이고 바쁜가 본디. 고마워서 어쩌. 아유, 아닙니다. 그럼 저는 아니요. 마실 거라도 좀. 아이고, 없어졌네. 아이고, 이거 사위 주려고 뱀 하나 잡아왔는데. 아이고. 뱀이요? 이거 큰일 났네. 어떡하나. 이거 얼른 찾아야 될 텐데. 아이고, 이거 괜히 길 가는 사람 물리기라도 하면 어, 어쩐디.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좀 늦었지? 아빠, 나 아빠. 막봉아. 왜 이제 와? 5분이면 온다더니. 설마 또 사람들 도와주다 늦은 거야? 아,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야지. 아니, 그 사람들한테 착한 사람이면 뭐해. 막봉이한테 나쁜 아빠인데. 막봉이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면서. 제발 그러지 마 아빠. 이번 달 운영 경비예요. 응. 보자. 어? 우리 정수기 무상수리 기간 아니야? 그게 소비자 과실이라 돈을 내야 된대요. 어머? 여기 에어컨도 그러네. 그건 모터가 고장났는데 원래 무상이 아니래요. 그게 말이 돼?
네, 저기 정수기 AS 때문에 전화 걸었는데요. 아니 뭐가 어떻게 고장났든, 아니 구입한 지 반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게 소비자 과실이에요? 아니 내구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묻고 싶네요. 아니 에어컨 모터가 처음부터 불량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연결해 주세요. 기다릴 테니까. 아니 이름도 안 물어보고 어떻게 확인하시려고요? 네, 우시네요. 사과는 그만하셔도 되고요. 되도록 좀 빨리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네, 정수기 에어컨 도어락 보일러 다 무상 처리해 준다니까 체크해서 보고해. 귀 뜨거. 완전 컴플레인이 와. 펑크 났구나. 아,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이게 정비소 같은 데서 이 기계로 조여놨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는 좀 힘든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근데 혹시 그 대경 고등학교, 아 그럼 저기 대성중학, 아 죄송합니다. 동선. 정성. 열병자님을 그렇게 만날 줄 몰랐죠. 하여튼 착하건 여전하구만. 아니 저 홍수치킨 사건 기억나세요? 그때도 진짜 최고였는데. 홍수치킨? 그게 뭐야? 아 왜 홍수 때문에 양계장 잠겨서 데미지 옷 나온 거 기억해? 아 그래. 데미지 옷 나와서 이 죽은 닭들 치운 다음 날 하루 종일 그냥 치킨만 먹었잖아 허나. 아 그래 그때 그랬지. 아 그래 그때 그거 먹고 다 배탈 나서 홍수처럼 화장실이 난리가 아니었지. 야, 나 먼저 들어갈게. 아, 그래. 나 먼저 들어가. 중성, 아, 그래. 연상병인. 저부터. 먼저 들어가. 나 어떻게? 아, 나. 아니야, 그럼 먼저 들어가. 고마워. 나. 야,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다. 자주 보자, 우리. 자, 우리의 전회를 위하여! 위하여! 야. 아니 저 아... 저는요 요즘 제 직장 생활하는데 아주 회의를 느껴서요. 아... 이런 거랑 회사 그만두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유 하지 마. 열흘만 좀. 수고하셨습니다. 주성 다음에 또 모자고. 다음에 꼭 연락하고. 그래. 다음에 그래. 야 연병장 요즘 생활이 어때? 괜찮아? 뭐 기러기 아빠 괜찮아 봤자지. 그래도 왕년엔 보호망도 하고 그랬는데 말이야. 오 보호망 대단한걸. 왕입니다요. 에이 그럼 뭐하냐. 요즘은 보호망 하나 팔기가 하늘에 별 따기보다 힘들다. 나도 보험이나 하나 들까? 됐어 임마 동정 땡 필요 없다. 야 임마 내가 필요해서 그래. 그래? 좀 그렇다면 내 보험? 아빠가 피할 것 같아서 그래서 가입했어. 이거 성형보험이잖아. 뭔 뜻이야?
아니야. 아빠는 우리 딸이 제일 이쁘다고 생각하지. 근데 혹시나 네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노처녀 결혼부. 아, 혹시 모르는 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게 또 뭐야? 노산 출산보험.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야. 요즘 노산 진짜 많잖아. 아니 아빠는 아니 왜 이런 쓸데없는 보험을 또 아빠 친구한테 또 들어준 거지? 친구 아니야. 군대 동기. 걔가 기러기 아빠거든. 아니 군대 동기가 기러기 아빠든 비둘기 아빠든 어? 아니, 이거 다 뭐 얼마야 이거 도대체? 보험증 아빠가 다 내줄 테니까 그냥. 걔 엄마는 알아? 아빠! 아 진짜 이거 쓸데없는 거. 아 진짜 미치겠어. 오늘 저녁에 공연 보러 가는 거 알고 있지? 네. 근데 이모가 웬일이래요? 보나마나 꽁차표가 생긴 거겠지.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거야. 응? 아우, 이거 왜 이렇게 비려? 난 잘 모르겠는데. 야, 이거 봐. 홍합이 입을 꽉 닫고 있잖아. 신선하지 않은 홍합을 쓴 거야. 아, 여기 돼지고기도 비리고. 아, 참. 저기요! 아, 그냥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그냥 먹어? 여기요! 여기요! 아니 어떻게 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기요! 아 여기 주방장 좀 불러주세요. 아 이렇게 몇 번이나 불러야 돼. 아니 아니 혹시 뭐 음식에 문제라도. 아니 혹시가 아니라 이거 재료의 신선도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니 그럴 리가라뇨. 이거 보세요. 여기 홍합이랑 여기 또 손톱. 어머 이 손 이게 도대체 이게 뭐야? 아, 손톱이 들어갈 리가 없는데. 아니 들어갈 리가 없다뇨. 그럼 우리가 이걸 넣었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니 그럼 손이라도 펴서 보여드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좀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것 좀 하지 마요. 그거 뭐?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 뭐지? 컴플레인.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아니 그런 음식에서 손톱이 나는데 그냥 그걸 가만히 있어? 식당 잘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어쨌든 엄마는 좀 심해요. 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나는 컴플레인이 아니라 클레임 하는 거야. 클레임. 고맙다. 아이 고맙긴. 아빠. 이봐봐. 내 딸.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쁘게도 아니 뭐 씩씩한 것 같은데 딸이. 아빠 친구 잘 나가는 중소기업체 사장님. 네. 너희 아버지 참 좋으신 분이니까 효도해야 된다. 나도 군대 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 아이고 이 사람 무슨 도움은. 아이고. 솔직히 말해봐. 뭘? 아빠 그 사람한테 돈 빌려주기로 했지. 돈? 아니? 빌려주기로 했잖아, 그치? 아, 아니라니까! 진짜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나오시겠다. 짜장면은 누가 샀어? 아, 짜장면? 아, 그거 당연히 그 친구가 샀지. 얼마나 잘 나가는데. 근데 점심으로 짜장면이면 너무 조촐하지 않아? 명색이 중소기업 사장이라면서 더욱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바로 돈이 궁하다는 증거지. 그리고 아빠 친구 나한테 예쁘다고 했어. 그건! 에이 그건 당연하지. 네가 얼마나 예쁜데 이쁜데 당연히 예쁘다고 그러지. 그럼 이건. 나도 군대에서 때부터 얼마나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 군대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몰라. 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 즉 현재에도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추리를 종합해본 결과 아빠가 돈을 빌려주기로 한 거지. 아 진짜 아니야! 아니라니까! 너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니? 깜짝이야. 뭘 얘기하고 있어. 이봉 녀석 가끔 얘기하단 말이야. 내 이럴 줄 알았어! 어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우 정말! 3만 원? 그만 큰 돈이 어디 있어서 빌려줘? 설마... 설마 막봉이 학자금 모아놓은 거... 아빠! 아유 일주일만 빌려주면은 부들 막을 수가 있댔어. 돈 막 들어온다 그랬다니까. 미쳤어 진짜. 어떻게 막봉이 학자금 깰 생각을 해. 이자를 두 배로 쳐준다고 그랬어. 그럼 내가 원상복귀 하려고 그랬지. 전화해. 돈 못 빌려준다고. 에휴 어떻게 모르는 척할 수가 있냐. 일주일만 빌려주면은 부들 막을 수가 있대요. 아빠가 돈 빌려주고 받은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언젠간 주겠지. 사람은 믿어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다들 아빠를 봉으로 보는 거 아니야. 봉은 너지 희봉이. 아빠! 어 나도 빌려주고 싶었지. 근데 미안하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 네가 그렇게 애원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안 받아? 전화 안 받는데요? 그럼 일단 표 있으니까 우리 먼저 들어가 앉아있자. 오면 연락 오겠지 뭐, 그치? 응. 재밌다. 우와, 캐스팅이야. 어? 저기요, 여기 저희 자리인데요. 네? 여기 저희 자리인데요? 아 이거 보세요. 여기 14열, 13열. 여기 저희 자리예요. 어? 어? 네, 보세요! 여기 저희 자리 맞는데요? 아, 뭐 이럴 리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그러니까 아직 원인 파악도 안 된다 이거죠? 아, 죄송합니다. 예매 시스템에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다른 자리라도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다른 자리는 지금 마감이라서. 어머 이거 아니, 전화했죠? 아니 잠깐 그럼 공연 보러 온 사람 그냥 가란 얘기예요? 아니 죄송하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무슨 대안을 내야지 어떻게든. 죄송합니다. 저희 쪽 과실로 공연을 못 보시게 된 거니까 그 두 배로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없죠 뭐. 저 좀 아, 표... 왜? 왜요? 고객님 이 표 어제 건데요? 뭐야? 야, 넌 미리 말해줬어야지. 뒤에서 제가 계속 눈치를 줬죠. 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야, 너 지금 어디야? 아, 오늘 약속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네. 야, 너 오늘 공연 맞아? 30일 공연 예매한 거 맞냐고. 30일? 아닌데. 오늘 29일 아니야? 뭐? 이게 진짜. 어머, 오늘 30일이구나. 뭐, 아, 알았어. 야! 야! 이게 웬 망신이야, 이게? 아, 그러니까 컴플레인 좀 잡작해요.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렇게 됐겠어요? 제발 어떻게 좀 안 되겠냐, 석환아? 응? 아니야. 30일이야. 그럴 리가 없어. 내 말이 맞아. 여보야. 내 말이 맞아. 아유, 가위까지 늘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야, 무슨 일은. 오빠, 나 때문에 깬 거야? 아니야. 잠이 안 와가지고. 왜? 무슨 고민이 있어? 고민은 뭐. 당신은 좋겠다. 강단이 있었어. 그렇지만도 않아.
우리 오늘 저녁에 고기 먹으러 갈까? 친구가 식당 개업을 해가지고. 친구가? 왜? 그것도 안 돼? 아니야, 알았어. 아, 근데 김치 맛이 왜 이래요? 김치 냉장고가 고장이 났는지 온도가 오락가락해서 그래. 에이스 부를까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전화해 봤는데 전화로 뭐라고 뭐라고 이상한 소리를 해서 늙은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아, 그럼 제가 혹시 작동을 잘 못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두고 보죠 뭐. 천만 원이 안 되면은 꼭 500이라도 안 되겠냐? 얼마나 급하면 이러겠냐? 정말 미안하다. 아, 진짜 미안해. 야, 우리가 남이냐? 전우애가 이거밖에 안 돼? 아, 그러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그러잖아.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그럼 빌려준다고 하지 말든가. 돈 갖고 유세는? 야, 좀 말이 좀 그렇다. 에이씨, 진짜. 열병장님. 아니, 사람 많네. 대박 나겠어? 아, 대박 나면 좋죠. 아, 근데 어쩌죠? 자리가 없는데. 아, 제가 제 열병장님 오실 시간을 깜빡해가지고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금방 찾아요. 아, 괜찮. 아니, 그래도 그렇지. 예약을 했으면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아, 그럼요. 그게 말이 돼. 할 수 없죠, 뭐. 기다려야지 뭐. 우린 여기 소주 한 병이요. 아, 예, 갑니다. 삼겹살 4인분. 아, 예, 4인분이. 아, 저 주방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4인분 금방 갖다 드릴게요. 아, 그 한 사람만 더 있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아, 그럼 내가. 아니, 막 음식을 막 내 던지네. 나는 이거 안 먹을래. 아까 보니까 손가락을 푹 담그더만. 그럴 수도 있지 뭐. 먹자, 얼른. 응? 먹자. 이 김치 맛이 왜 이래? 뭐? 아, 그렇다. 이상해. 완전 짜고 맵고. 아, 주방에 일손이 부족해 갖고 그런가 봐. 아빠가 가만 있어. 오버야. 아이고, 손 대신에. 아이고, 어떻게 이거? 아, 안 되겠다. 아빠. 아, 내가 좀 도와주게. 예쁜데 고맙습니다. 아, 거기 왔습니다. 아, 이 고기가 얼마나 좋은 고기인데. 아, 아니 이걸 또 왜? 도저히 못 참겠네 진짜. 아, 이제 조금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 형수님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기분이 정말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어? 밑반찬을 틱틱 놓질 않나. 어? 맛은 짜고 맵고 아주 엉망이고. 아니 거기다가 떨어진 비위생적인 고기를 지금 우리한테 먹으라는 얘기예요? 어? 맛 서비스 기본 마인드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아, 이렇게 바빠서 조금만 삼겹살 한 번 할게요. 아, 깜빡했다. 금방 할게요. 아이고, 그걸 깜빡하면 어떡해. 안 그래도 바쁜데. 아, 정말 죄송하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애 아빠랑 잘 아는 사이라도 어? 이렇게 비위생적이고 어? 서비스 이렇게 떨어지는 고기 지금 처음 봐요. 제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아니죠? 어? 이런 식으로 장사해갖고 어떻게
이걸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웬만하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정말. KBS KBS KBS